안녕하세요. 전봉수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그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와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두 가지 권리가 서로 상충되지만은 어느 권리가 중요한 건지, 회사는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또 근로자가 경쟁업체로 가는 것을 막아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고, 또 근로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관련된 보호 규정은 그 회사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데, 거기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그런 영업 비밀에 대해서는 회사를 엄격하게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. 그에 반해서 그 근로자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헌법 15조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, 또 헌법 32조에 근로의 권리가 있습니다. 이러한 두 개의 법이 충돌할 때 어떻게 판례에서는 보고 있는지, 그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, 우선은 최근에 그 미국 그 ITC 국제 무역 위원회에서 LG 배터리와 SK 이노베이션 간의 그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다. 다시 말해서 SK가 그 LG 배터리의 어떤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. 그 결과는 앞으로 10년 동안 SK가 그 미국의 배터리 수주를 할 수 없다는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. 근데 두 개의 회사가 어떤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은 어떤 SK는 굉장히 막대한 어떤 경영상 차질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 판례에서는 이런 영업 비밀 보호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, 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 판례에서는 기존 판례가 2013년에 나왔는데, 그 보통 여섯 가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전직 금지 그 약정에 있어서 이 근로자가 획득한 이런 회사의 어떤 그 비밀 회사의 영업 비밀이 보호할 가치가 있고, 그 회사에 공유한 것인지,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근무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없는 것이 아니고, 그 회사에서 관심 갖고 회사의 영업 비밀이라고 간주하고, 또 그런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근로자의 어떤 영업 비밀 준수 확인서나 이런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는 그런 입증 자료가 있어야 되고, 그 다음으로 그 해당 근로자가 그런 영업 비밀을 처리했고, 영업 비밀과 관련된 어떤 업무를 해왔다는 것을 입증해야지 되고, 그리고 또 영업 비밀이 있더라도 이 근로자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, 그 한 1년 정도는 이해하지만은 한 2년, 3년 이렇게 근로자가 어떤 경쟁회사로 가는 것을 막는다는 것은 어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아주 굉장히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기술의 발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6개월, 한 1년 정도, 최대한 1년까지는 그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아무리 영업비밀이라고 해도 근로자의 어떤 기본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한 보너스를 지급했다든지, 아니면 퇴직할 때 그에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어떤 대가적 가치를 줬다든지, 이런 게 있을 때는 어떤 회사의 영업 비밀 보호에 대해서 가점으로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섯 번째로 어떤 퇴직의 경위인데, 회사가 어려워서 그만뒀다든지, 아니면 또 그 근로자가 스카웃돼서 갔다든지, 이런 차이에 따라서 영업 비밀에 대한 어떤 보호 대상이 좀 보호의 어떤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렇게 앞에서 말한 다섯 가지의 어떤 그 기준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전직금지 약정이 어떤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하고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그 가운데서 어느 정도 어떻게 효력을 갖는지, 이 기준은 우리나라의 어떤 판례에 있는 여섯 가지 판단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이상입니다. 고맙습니다.